네, 반갑습니다. 이영환입니다. 요즘 이태원 때문에 제2차 코로나 확산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태원의 클럽에 들렸던 한 청년이 또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교회 안에서도 또 2차 확산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소리도 있었는데요. 기사를 살펴보니까요. 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청년이 교회에 참석했고 그 교회 신도가 약 700명, 또 다른 데는 350명, 합치면 천여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확인을 해본 결과 아무도 감염되지 않았고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 교회의 어떤 기적 뭐 이런 표현도 써가면서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된 건 이번 코로나 사건은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클럽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방역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은 채 그 안에서 마스크도 벗고 전혀 어떤 방역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장에서 비말 농도가 점점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서로 대화하고 분물이 튀고 가까운 거리에서,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감염이 된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교회보다 그런 클럽들을 조금 더 제재했더라면 이런 2차 코로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기보다요, 그런 코로나 사태를 대하는 교회의 어떤 자세, 그리고 그 교회의 자세가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인지,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대하는 교회의 자세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좀 전에 들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주 큰 대형교회입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대형교회죠. 그리고 그런 대형교회들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에서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교회 교육자분이 하신 이야기는, 이제 부활절 때 많은 성도들이 올 테니 준비를 잘 해두고, 그리고 또 거리 유지도 좀 해야 되니까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부활주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자분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 꽤나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온라인 예배만 계속 드리던 성도들이요, 실제 오프라인 예배가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교회로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보다 그 한 달, 두 달간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버리고 체질이 그렇게 바뀌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자분이, 아, 어쩌면 우리가 실수한 것 아니냐, 전염병 사태 그리고 확산에 대한 우려를 생각하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인데, 이제와 돌이켜보니 이거 뭔가 이상하다 라는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떠한 교회는요, 실제 사랑제일교회처럼요, 단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고 오프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본 교회 성도가 아닌 외부 성도님들이 오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처음 보는 성도님이라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 저는 어디 어디 다니는 교회 성도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당을 개방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됐습니다 하는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그 자리에 앉아서 막 우세요. 하나님, 어쩌다가 교회의 문을 닫게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교회에서 통보를 하게 되는 이런 날이 대한민국에 찾아왔습니까? 한국 교회가 어쩌다가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까? 라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막 우시는 권사님들도 많이 뵐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정말 여의치 않아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갓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사실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실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전 이런 분들도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 우리가 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는 신앙 양심에 좀 거리낌이 있어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되 더 정성껏 더 자세를 하나님께 제대로 갖추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런 가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요, 옷도 잘 차려입고 가장이신 어르신부터 양복으로 잘 차려입고
또 아내 되시는 분도 옷을 잘 차려입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옷을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리고 식탁에 다 앉아서 온전히 정말 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경건하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가정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사실 자세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세의 문제인 가정들은요, 문제가 없어요. 온라인이 되든 오프라인이 되든 문제가 없다고요. 심지어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어서 교회 문이 닫는다 하여도 그런 가정은 문제가 없다고요. 그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온전히 예배 드리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 갈 테니까요. 근데 문제는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런 대형 교회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지 불과 한 달 조금 넘게 지나니까요, 바로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이 돼도 교회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편하잖아요. 자다가 갑자기 예배 시간 돼서 일어나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고,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게 예배가 잘 되겠습니까? 갑자기 화장실도 가고 배고프면 냉장고에서 뭐 빼먹기도 하고, 그게 진짜 예배가 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말라기서에 가보면요,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않느냐, 그때 제사장들이 반문을 하죠. 우리가 언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고 제단 위에 그 제물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가 오늘 가지고 온 그 제물 한번 살펴봐라. 다리 절고 눈 멀고 상처난 것들, 그 제물의 상태를 너희가 한번 보고 너희 나라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사람도 받지 않을 이런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예배한다고 하느냐? 나는 누군가 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한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호세아서에서는 나는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인애를 원한다. 그러니까요, 그 제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고요. 그 제사 드릴 때 어떤 제물을 취해서 가지고 오느냐,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그 제물을 선별할 때부터 이미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제사를 드리느냐,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중심을 감찰해서 아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존재라면 우리가 어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최상의 것을 가지고 나아가겠죠. 근데 그 제물부터 막 눈이 멀고 다리가 저는 것, 상처 난 것, 누가 봐도 내다 버려야 되는 그런 제물을 들고 나간다면, 내가 지금 이 제물을 들고 가는 그 대상, 그 제물을 받으시는 대상에 대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의 예배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주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제물을 지금 가지고 나가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형식을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혹자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해야 된다, 그 이유는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때문에 다른 이웃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믿는 사람들 때문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합니다. 첫째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에 나갑니다. 왜 그러냐고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예배의 장소로 나아갑니다. 그 예배의 장소로 나아가면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겠죠. 그거 알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최대한의 방역지침을 지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하고 1m 간격을 띄어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방역수칙들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무식하게 나는 예배 드리고 싶은데 니들이 왜 나를 막아? 무슨 권리로 나를 막아?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로 나아가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아무런 방역수칙과 어떤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명분하에 광신도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배의 장소로 위험한 걸 알지만 손가락질 받을 것을 알지만 세상이 우리를 버릴 걸 알지만 그래도 그 예배의 장소에 주님 계시다는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또 하나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것 때문에 내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정말 최대한의 방역수칙을 지켰습니다. 장갑을 착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당 안에서는 1m씩 간격을 벌리고 그리고 예배당 안에 계시는 분들끼리는 서로 대화할 수 없도록 그렇게 안내도 해드리고 손 소독도 하고 여러 가지 열감지 센서도 교회에다가 비치하고 그래서 여러분 실제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방역수칙을 잘 지켰던 교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연세중앙교회, 사랑의 교회,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여러분 확진자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방역수칙만 잘 지켜도 이와 같이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그 예배를 사수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끝까지 실천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예배에 목숨 걸고 나오는 성도들이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오지 않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배에 안 나오더라도 아까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가정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게 대형교회 사역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믿음, 자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치우는 자가 되어선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줄 아는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서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예배가 중요하냐 온라인 예배가 중요하냐 이런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오프라인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예배의 태도와 자세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며 또 하나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신앙을 그리고 신앙 고백을 엿볼 수 있는 전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교회 사역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어떤 계기가 되었는데요. 실제 한 달, 두 달 동안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던 대형교회들이요. 저는 많은 성도님들의 이탈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또 세워가야 되는 것도 교회의 책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을 양육할 때 지향해야 되었던 지향점은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 다음이 이웃사랑 아니겠습니까?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신앙의 본질이 가리워져선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장소에 계시든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